내일 새만금 국제공항을 중장기 계획으로 고시합니다. 전라북도가 신공항을 추진한 지 20년 만으로 올해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2023년에 전북의 국제공항이 들어섭니다. 국제공항이 정부 고시로 확정됐지만 항공 수요를 입증하고 공항 부지를 갈등 없이 선정해야 하는 등 남은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가자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지역협력업체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와 전주권 총선 당선인들이 정책 간담회를 갖고 대형사업 발굴 등 적극적인 공조를 다짐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이 축소된 옥정호의 개발을 놓고 임실군과 정읍 씨의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새만금에 국제공항을 짓겠다고 내일 중장기 계획으로 고시할 예정입니다. 전북의 국제공항이 정부 계획에 포함된 건 20년 만의 일입니다. 올해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2018년 기본 계획을 수립해 2023년에 전북의 국제공항이 들어섭니다. 김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새만금 국제공항의 타당성 검토를 반영한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을 고시합니다. 전북의 신공항이 정부의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포함된 건 신공항을 추진한 지 20년 만의 일입니다. 새만금 신공항 개발 절차는 올해 사전 타당성 조사를 거친 뒤 내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 2018년 기본계획 수립, 2019년 기본 실시 설계,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공항 건설입니다. 올해와 내년 두 차례의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게 큰 과제로 남았습니다. 전라북도는 항공 수요 입증에 무리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한국항공대가 실시한 용역 결과 전북권 항공 수요는 2022년 129만 명에서 2030년 401만 명으로 국제공항 신설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잠재 수요가 그 정도 된다는 것은 공항이 들어서도 반드시 망하지는 않는다는 이런 좀 보장은 되는 거죠. 새만금 지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항이 필요하다 이거죠. 공항 부지와 규모, 구체적인 예산 등은 타당성 조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공항 부지로는 김제공항과 군산공항, 그리고 김제화포지구 가운데 한 곳이 유력합니다. 저희들은 1차적으로 뭐 새만금 지역에 가는 걸로 지금 저희들 잡고 있는데 새만금 지역 내에서도 과연 어디로 할 것인가 그런 문제는 아까 말씀한 타당성 조사에서 도출이 될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건설되면 각종 기업 유치와 새만금 조기 개발 그리고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들어서면 중국과 일본의 당일 업무가 가능해져 투자 유치가 빨라지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JTV 뉴스 김철입니다. 국제공항이 어렵게 정부 고시로 확정됐지만 남은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항공 수요를 입증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항 부지를 갈등 없이 선정해야 되고 미군과의 협조도 이끌어내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공항으로 가기 위한 가장 큰 과제는 올해 사전 타당성 조사와 내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겁니다. 내년에 무주 세계 태권도 대회를 잘 마치고 2023년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를 유치해 전북에 항공 수요가 많다는 걸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사전 그 타당성 조사도 하고 이 공항 계획에 반영되었다는 것은 조금 희망을 가져도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군의 지나친 경쟁과 갈등에서 벗어나는 것도 시급합니다. 군산과 김제가 서로 자신의 행정구역에 공항을 유치하려는 만큼 상생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위치 문제 등을 둘러싸고 어떠한 갈등도 없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결정이 되고 또 결정이 되면 따르는 그런 절차를 밟아준다면 계획된 기간 내에 공항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미군을 설득하는 작업도 중요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009년에 군산공항의 국제선 확장을 추진했지만 미군 측의 반대로 실패했습니다. 군산공항의 국제선을 띄우려면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인 소파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미군 설득에도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새만금으로 이어지는 도로와 철도의 신설을 서둘러 공항의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전북이 항공교통의 오지라는 불명예를 벗어나려면 정치권과 행정이 하나로 뭉쳐 20년 만에 찾아온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 규모는 2조 7,062억 원으로 특별교부금과 자치단체 이전 수입, 학교 신설비 등이 포함돼 본 예산에 비해 883억 원이 늘었습니다. 교육청은 공사립 유치원 원화 수가 천여 명이 늘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32억 원 추가 편성했지만 어린이집 누리 예산을 포함하지 않아 교육부와 전북교육청, 전라북도 가운데 누가 누리 예산을 지원할 것인가를 놓고 갈등이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자에 허덕이는 현대중공업이 인력 감축을 포함한 대규모 구조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지역 협력 업체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오는 15일까지 과장급 이상 사무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습니다. 현대중공업의 희망퇴직 규모는 전체 인원의 10% 안팎인 3,000명가량입니다. 가동률이 떨어지는 비효율적인 도크의 가동도 중단합니다. 현대중공업은 수주 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입니다. 경영 합리화를 할 생각을 전 직원이 해야 되고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가다가 등도 끄고 깜깜하게 지내야 되고. 현대중공업 군산 공장의 경우 정규직 750명 가운데 과장급 이상 60여 명이 구조조정 대상에 들어갑니다. 노조는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강제적인 희망퇴직을 하는 부분이 접수가 되면 노동조합으로 접수하면 그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분명하게 가서 항의하고 이렇게 하기로 지금 내부적인 방침을 정했습니다. 3,500여 명의 협력업체 직원들은 다음 구조조정의 칼날이 자신들을 향하지 않을까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시작이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또 섣불리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현대중공업의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직원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까지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한 전라북도의 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장마철을 앞두고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태세를 점검한 결과 전북에서 37건의 미흡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전라북도의 미흡한 사항을 서둘러 정비하고 중장기 대책이 필요한 사항은 세부 계획을 세울 것을 지시했습니다. 기상청이 측정한 기온과 실제 도심의 기온이 큰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전주기상지청이 지난 1일 3시에 측정한 전주기온은 27.3도였지만 자체적으로 전주 117개 지점을 측정한 결과 평균 30.4도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전주기상지청이 녹지로 이전하면서 측정 기온과 실제 기온이 큰 차이가 나고 있다며 정확한 측정과 열섬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시와 전주권 총선 당선인들이 정책 간담회를 열고 적극적인 공조를 다짐했습니다. 전주시장과 소속 정당이 다른 당선인들은 갈등 조정력과 대형 사업 발굴 등을 강조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권 총선 당선인 3명은 소속 정당은 달라도 전주 시민당이라는 생각으로 전주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주시는 전주를 해외 동포를 교육하고 한문화 원형을 기록하는 기지로 만드는데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도록 특별법 제정 등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당선인들은 전주의 미래 발전을 이끌 대형 사업을 발굴하자면서 내년 대선을 기회로 삼자고 제안했습니다. 자그마한 것보다 좀 대형 프로젝트를 좀 걸어가지고 여야 후보들에게 여야 정당의 대선 공약화하면 훨씬 추진하기가.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에 있어 전라북도와 이견을 두고는 조정 능력이 강조됐습니다.
생각의 큰 틀, 철학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고 이렇겠지만 그건 뭐 다 조정해서 함께 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치권과 같이 큰 틀에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종합경기장을 돈이 없어서 어떻게 재생을 해 이런 걱정들은 물론 돈은 들어가겠지만 주된 비용은 국가 공모사업으로 이 공간의 생태와 문화 예술을 담는 무산된 전주완주 통합을 위해 전주시가 적극 나서달라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전주완주 통합 문제를 하나 우리 전주시에서도 깊이 있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주도를 전주시에서 하는 거지 누가 하지 않거든요. 전주시와 당선인들은 20대 국회가 시작되면 정책 실무 협의회를 꾸려 운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JTV 뉴스 권대성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 축소된 옥정호의 개발 놓고 임실군과 정읍시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실군이 추진하는 수상 레포츠 타운에 대해서 정읍시가 오염이 우려된다며 반발하자 이번엔 임실에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실군 주민들은 옥정호 수역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닌 곳에 수상 레포츠타운을 건설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카누와 카약 등 수상 레포츠는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수질 오염은 없다며 정읍시가 억지를 부린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지난 99년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정읍시가 취수 지점이 있는 칠보면 도원천을 편법으로 포함시키지 않아 정읍 시민에게 공급하는 수돗물이 오염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기들이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않으려면 임실의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스스로 관리를 잘해야 된다. 정읍시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생활과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크다는 임실군의 입장을 이해해 보호구역 축소에 동의했는데 이제는 옥정호에서 개발 사업을 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 취수 지점이 있는 도원천을 따라 하수 관거를 설치하는 등 규정에 따라 수질을 관리하고 있다며 수질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보구역 그 당초 그 지정할 때 그 네. 조건을 이행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 그쪽은 그 유보를 했어요. 입지 제한 때문에 피해가 있다고 해서 저기를 했는데 하자마자 그 수상에서 한다고 하니까. 옥정호 개발을 둘러싸고 임실군과 정읍시의 갈등이 커지고 있지만 전라북도는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 두 시군의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JTV 뉴스 조창인입니다. 전주시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한 달 동안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받은 결과 지원 대상자의 43%인 1,085명이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오는 10월엔 2학기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지난달 익산보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증세는 노로바이러스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보건환경연구원이 식중독 증세를 호소한 학생들의 가건물 수거에 조사한 결과 13명 가운데 3명에게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급식으로 제공된 돼지고기를 식중독 원인 식품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군산의 한 습지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 위기 2급 식물인 매화마름과 물고사리의 대규모 서식지가 발견됐습니다. 전북녹색연합은 군산 금강철새조망대 부근 4만 제곱미터의 논습지에서 매화마름과 물고사리가 공동 서식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녹색연합은 서해안 일부 지역에 자생하는 매화마름과 남방계 식물인 물고사리가 공동 서식하는 지역은 군산이 유일해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들깨에서 짜낸 들기름이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들깨 종자와 들깻잎도 건강에 좋은 성분이 풍부했습니다. 건강한 생활 송창균 기자입니다. 들깨를 이용해 만든 전통식품인 들기름입니다. 나물과 비빔밥 등 여러 음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감초 같은 존재입니다. 아이가 비빔밥을 좋아하는데 들기름에 좋은 효능이 많다고 해서
비빔밥 먹을 때 자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들기름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립식량과학원이 동물 실험을 한 결과 들기름을 먹인 쥐가 기억력을 손실한 쥐보다 인지 능력은 13%, 공간 기억 능력은 24%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장기 기억 능력을 평가하는 수중 미로 시험에서도 들기름을 먹은 쥐가 옥수수 기름, 올리브 기름을 먹은 쥐에 비해 목적지 도달 시간이 가장 빨랐습니다. 들기름의 오메가3 함량은 60%로 식물 기름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서 들기름을 섭취했을 경우에 학습 능력이 향상이 되고 기억력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들깨 종자에는 당뇨 예방과 미백 효과가 있는 로테올린이, 들깨 잎에는 염증과 치매 효과가 있는 로즈마리산이 풍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식량과학원은 들기름을 세계적인 고급 식물성 기름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능성 높은 들깨 품종 개발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JTBC 뉴스 송창룡입니다. 전북 애향운동본부와 전라북도 상공회의소협의회, 전북도민일보가 함께 주관한 도민화합교례회가 오늘 전주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20대 총선 당선인과 출마자, 송하진 도지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선거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을 해소하고 전북 발전을 위해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10명의 당선인들은 또 새만금 국제공항과 기금운용본부 이전,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같은 전북 현안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태곤 JTV 전주방송 대표 이사 사장이 오늘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김태곤 사장은 오늘 취임사에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방송 환경을 극복해 JTV를 명실상부한 전북의 대표 방송과 언론으로 만들어 지역 발전은 물론 전통 문화의 발굴, 지역사회 여론 형성, 환경 감시 등 언론의 역할에 충실하고 시청자 중심의 방송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곤 사장은 전주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광주 MBC 사장을 거쳐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JTV 대표이사를 지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과 극동대학교 석좌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전라북도 정신의료기관의 강제 입원율이 74%로 집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지난 2014년 전북의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 가운데 1,990여 명이 강제로 입원해 전북의 강제 입원율이 74%로 나타났다며 이 같은 수치는 충남 84%, 광주 79%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다고 밝혔습니다. 김춘진 의원은 보호 의무자의 동의가 있으면 강제로 입원할 수 있지만 최근 강제 입원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헌법소원 청구가 진행되는 만큼 강제 입원율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군산시 대하면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38살 임모 씨가 맨홀 3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임 씨는 얼굴과 가슴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임 씨가 뚜껑이 열린 맨홀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늦은 밤 공영 주차장에서 여성 운전자만 골라 강도짓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42살 손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해 11월 전주 종합경기장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감금하고 현금 100만 원을 빼앗는 등 5차례에 걸쳐 강도짓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은 오늘 익산이 24.4도, 전주는 23.8도까지 올랐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19도에 머물겠습니다. 해상에는 안개가 끼고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수요일인 모레부터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낮 기온이 다시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가족협의회와 안산 단원고, 경기교육청 등은 오늘 협약식을 갖고 단원고 기억교실을 이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안은 오는 2018년까지 안전교육시설을 지어 기억교실을 옮기고 그 전까지는 안산교육지원청 별관으로 임시 이전하도록 했습니다.
기억교실은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된 단원고 2학년생들이 사용하던 교실 10곳으로 보존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여왔습니다.